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도시락에 새로 나온 봄냉이 우삼겹 된장찌개 신메뉴를 먹으러 왔습니다. 한번 먹으러 들어가 볼게요. 구독자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집 앞 옥상에서 이제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우리 본도시락에서 새로 나온 봄냉이 된장찌개 삼겹살 세트입니다.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 위에 계란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삼겹살, 부추전, 볶음김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냉이가, 봄냉이가 엄청 냄새를 향긋하게 하네요. 그거 한번 먹어볼게요. 야, 최근에 냉이가 들어간 된장찌개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엄청 맛있네요. 벌써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7,000원인데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된장찌개가 메인이다 보니까 더 손이 갑니다. 청양고추가 들어가니까 뭐랄까 더욱 밥을 땡기게 해야 된다나. 입맛 없으신 분들 드시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은 진짜 맛있는데 밥만 없으신 분들 드시면은 바로 그냥 입맛이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우. 냉이가 듬뿍 들어갔습니다. 삼겹살 이 밥도 뭐랄까 찰져가지고 이 된장찌개가 하고 조합이 엄청 잘 맞습니다. 삼겹살, 봄냉이, 된장국 조합이 딱 좋습니다. 야, 앞으로 냉이를 엄청 좋아할 것 같다. 요 녀석 참 매력 있네.
부추까지 깔려있네. 싹싹 긁어 먹어야지. 남기면 안 돼. 제가 본도시락을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 자취하시는 분들 진짜 이 뭐랄까 딱 좋은 것 같아요. 한 끼 식사로. 건강하고 맛있고. 집밥 같은 그런 그게 많이 풍깁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금방 먹었습니다. 무편집으로 올리겠습니다. 봄냉이 삼겹살 세트 해갖고 온 된장국 너무 잘 먹었습니다. 최고 봄도시락.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